이 영상은 요리 영상이 아니에요. 이 영상은 자수 영상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진 마세요. 자수로 요리가 만들어지는 재미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거든요. 같이 오늘의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술을 놓는 그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 오는 날 생각나는 해물파전을 만들어 봅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인덕션을 준비하고 그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주세요. 전원을 켜고 중불로 온도를 맞춰줍니다. 오일과 뒤집개도 준비해주세요. 프라이팬 위에 오일을 넉넉하게 둘러주고 오일이 달궈지면 동그란 모양으로 반죽을 올려줍니다. 반죽이 노르스름해지기 시작하면 반죽 위에 준비한 재료를 올려줍니다. 먼저 파를 올려줄게요. 모양이 예쁘게 가지런히 잘 놓아두고 다음으로 손질된 새우살을 올려줄 거예요. 잘게 다진 낙지도 올려줄 거예요. 한번 뒤집어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안 뒤집는 걸로. 보기에도 좋고 칼칼한 맛도 좋은 홍고추는 마지막에 올려줍니다. 맛있는 소리가 들려요. 잠깐 전 부치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맛있는 해물파전 완성! 접시에 예쁘게 담아줄게요. 뒤집개 손잡이를 잡고 파전 밑으로 쏙쏙 넣고 들어올리면 되는데요. 와, 아슬아슬하다. 다행히 무사히 접시에 옮겨졌습니다. 식초가 들어간 새콤한 간장 소스도 잊지 말아요. 맛있는 해물파전 완성!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금방 다 먹어버렸어요. 아쉽네요. 술을 놓아 해물파전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이상 술을 놓는 그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